우리 어디가? 동성동에. 동성동에. 어, 우렁이는 싫어. 거기 너무 가깝잖아. 그러면 동해? 동해? 응, 동해. 어? 그거 뭐야? 이거 바르면 전에 발랐던 틴트 하나도 안 지워져. 짱 신기. 너도 쓸래? 응. 오, 아, 나 피부 완전 별로. 놀러 가야 되는데. 예빈아,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설빙 가기로 한 거 알지? 민기도 온대. 아, 어쩌지?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왜? 어디가 아픈데? 아, 넌 맨날 내가 학교 끝나고 놀러 가자 그러면 아프다 그러더라. 많이 아파? 같이 양호실 가줄까?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집 가서 푹 쉬면 돼. 아쉽다. 같이 놀고 싶었는데. 다음에 꼭 같이 가야 돼. 가자. 신이 있다면 내 삶이 이렇게까지 되기를 내버려둘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 내게 누군가는 사람이 살면서 단 한 번의 기적은 만난다며 위로의 말을 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좀 이따 봐.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말고. 씨발,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짝짝이 피해 다니는 사람이 무슨 지불이야. 씨. 그게 나 때문이야. 오빠가 차한테 다 들켜놓고 나한테 난리야. 그냥 똑바로 하라면 똑바로 해. 아, 나도 알아. 내가 뭐 한두 번 해봐? 뭐? 오빠 때문에 내가 진짜 몇 번이나. 빨리. 잘 못했어. 안 그렇게. 그치? 네가 잘못했지?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밥값은 해야 된다는 거. 오늘 빨간 목도리하고 온다고 했으니까 가면 너 빨간 목도리 붙잡고 가. 예빈이가 저런 사람이랑 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백예빈? 예빈아. 민기, 너가 여긴 왜... 아, 그냥 놀러 왔다가... 근데... 빨간 핀... 너... 빨간색 목도리.
진짜 이거는. 차한테서. 아유 씨, 야 시지하냐 야. 차한테서. 막말로 내가 너한테 뭐 몸을 팔으러 왔냐고 도둑질하 그랬냐? 이 씨발 신용만 하라는 거잖아, 신용만! 야, 너 이번에 제대로 해라, 어? 내일 따올 테니까, 어? 대답 안 하냐? 어? 저 도망 갈 거 안 갈 거야? 너 승현아, 야, 너 갈 거 안 갈 거야? 저 대답 안 해? 대답 안 하냐고. 야, 대답 안 해? 내려치려고만 했어. 놀래킨 다음에 너 데리고 도망가려고만 했는데 알아. 다 알아. 소율이 네가 안 그랬으면 언젠간 내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한 거야. 너가 한 거 아니야. 뭐가 달라지는데? 누군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을 것 같아? 신고해야지. 아니다, 내가 그냥 집을 나가면 되겠다 그러면서도 아니지, 내가 진짜 몸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용만 하는 건데 뭐 어때 하면서 자기 미안하고 합리화하면서 겨우겨우 버텼는데 네가 뭘 한다고 지금 이러는 건데. 나 너무 비참해. 너한테 이런 모습 보인 것도, 하필 그 자리에서 민기를 만난 것도, 지금 이 상황도 너무 비참하고 무서워. 그리고 너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예빈아 어디 가는데? 나 괜찮으니까 따라오지 마. 부탁할게 제발. 지금 기적이 필요하다.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 주어진다는 그 기적. 단 한 번이기에 더욱 간절하고 절실한 기적. 하지만 간절할수록 멀어지고 절실할수록 오지 않는 기적을 기다리며 깨달았다. 기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